네 개 캔디의 드래프트 결과 보여주세요. 오. 권명숙님, 김현정님, 아. 장병규님. 네. 트리플 화살표. 자, 트리플 화살표 세 개가 왔고요. 병규님 이번엔 진짜였네요. 네, 진짜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오션이 컸어요. 그러니까요. 각자 내가 최고의 멘토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냥 기술로 쭉 밀고 가겠습니다. 아까 기술 작전이 안 통했거든요. 아니, 삼박자가 나와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아. 그 패배를 한 거고요. 한박자로 계속 가시겠어요? 네, 한박자로 가겠습니다. 한박자로 간다. 기술로 간다, 우리는. 네. 저는 이번에도 기술로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멘토링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브랜딩을 도와주시겠다는. 뭘 차별화한다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너무나 이게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기술 안에서 사실 그 내 귀의 캔디가 차별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네. 뭔가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장병규님. 시간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점인데요. 시간이 많다. 다들 쟁쟁한 분들이라. 예. 이 뭐 사실 기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네. 스토리텔링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사업화를 하고 뭔가를 바꾸려면 정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편하게 드리는 것이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도 기술이고 뭐 다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자주 만나야 되니까. 네 개 캔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선택한 멘토는? 저희는 장병규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장병규님. 사랑의 스튜디오가 왜 인기 있었는지 알겠네요. 이 짝대기가 재밌네요. 옛날 마음에. 미팅하던 기억들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사랑을 안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드래프트전이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야, 이거 진짜. 자, 그러면 페어업도 창업만큼 팀의 멘토가 돼주고 싶은 캐치볼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자, 박명숙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코스 싹의 결과 보여주세요. 코스 싹 팀을 정경선 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넥스트레벨 메디슨 팀은 자동적으로 김현정 님과 한 팀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 드래프트가 모두 끝났고요. 최태훈 님의 멘티는 코리아 게임, 장병규 님의 멘티는 네 귀의 캔디, 이유경 님의 멘티는 사소한 통화, 권명숙 님의 멘티는 폐업도 창업만큼, 정경선 님의 멘티는 코스 싹, 김현정 님의 멘티는 넥스트레벨 메디슨 닥터나이트 연합팀이었습니다. 네, 이제 멘토 멘티로서 한 팀이 된 여러분들은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하게 될 텐데요. 멘토링을 거친 후에 어떤 팀이 최종 3라운드에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BS가 함께한 대한민국 국가발전 프로젝트 아이디어 리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상은 1억의 상금, 또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경우에는 최대 4.5%의 지분이 걸린 최종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그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